오늘은 동네 마실을 나간다는 뜻에 정강 가는 변산 마실길 일산 버스 트레킹을 왔습니다. 오, 초입에 웬 검정 고무신 두 컬레가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부안 변산 마실길을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새만금 방조제가 보이는데요.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 안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옛부터 금제, 안경 평화를 금만 평화로 이끌어왔던 것을 금만이라는 말을 방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에 새를 붙여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해안 쳐서 철조망들이 제거가 안 되고 그대로 좀 남아있네요. 오늘 저 썰머리면 저 밑에 내려가서 저 멋진 데를 걸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아쉽네요. 아, 길을 아주 새롭게 몇 년 전에 왔을 때와 또 다르게 또 만들어 놨네요. 다리 아래로 좀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로 한번 내려왔는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바닷가 나오셔서 구울도 채취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네. 지금 물이 나가고 있어서 한번 바닷가로 한번 또 약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물이 좀 덜 빠져가지고요. 다시 마실길로 좀 올라왔습니다. 아, 서울방울들이 얼망졸망 모여있네요. 아주. 오우, 이외에는 또 묘하게 길이 생긴 곳곳에 기암기색들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 멋져요, 멋져. 옛날 해안 초소길이라요. 길도 잘 나 있습니다. 아주 우리 장병들의 피땀 흘린 길이라고 생각해야죠. 아, 여기 초소에 경비했을 때 저 바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서 있었을까요? 이제 또 바닷길이 좀 약간 열려서 바다로 또 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닷가 조금만 내려오니까요. 아주 절경입니다. 절경 진짜. 야, 정말 아주 부안 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멋진 마실길입니다. 아, 저 바위가 마치 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곰과의 대화. 아, 이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눈도 있고요, 입도 있는 것이 악어 비슷하기도 하고 참 신기합니다. 아주. 다시 마실길 올라갑니다. 송포항 간 이정표가요. 어쨌든 곧 쓰러집니다 이거. 군산대학 건물 쪽에서요. 이제 또 다시 바닷가로 또 가겠습니다. 물이 쭉 빠져가지고 아주 좋네요. 변산 해적장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네.
마실 길은요, 이거 송파항에서 1코스가 끝나고 2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 코스는 산을 약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뭔가 하얀 것들이 매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가리비 껍질인데요. 저기 껍데기에 이름도 써놓고요. 소망도 담고. 엄청난 거북이네요. 이곳은 변산 해수욕장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해안가도 내려갈 수 있게 나무 계단도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는요, 산을 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좀 발걸음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나무 데크길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정말 출출하네. 정말 저 앞에 파란 하우스는 무슨 양식장일까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네요. 뒤돌아본 모습인데요, 멋집니다. 저 환영한다고 저게 천국. 빨리 오라. 지금 막 손질하고 있네. 고사포란요, 옥녀 탕금 혈의 풍수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옥녀가 장구치고 검구를 탄다는 뜻으로 북고자에 실사자, 개포자로 써서 고사포라 불려졌으며, 노루목은 검은고의 중심부로 생겼다 하여 노래목으로 불려왔던 것으로, 2km에 달하는 송림과 하얀 모래의 백사장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고사포 해수욕장은요, 연인들끼리 바닷가를 걸릴 수 있게 하고요. 고사포 솔밭에는 또 야영하기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2코스 종점이고요, 3코스 시작점인 성천항에 왔습니다. 성천항은 모래의 성이 하늘까지 쌓이는 곳이라 하여 성천자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3코스 또 시작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요, 조홍이 써졌는데 마실 길에서 사랑의 흔적으로 추억을 연결합니다. 하하, 좋아요. 길은 상당히 좋은데요, 철조망이 좀 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보고 싶어요. 불가족 건강 또 바라고 많이 소원들을 또 적어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급함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서야 한답니다. 다리가 신상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서로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아주. 군 초소하고 하섬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에도 출렁다리가 있네요. 이제 또 차도 하고 나란히 좀 걷게 됩니다.
찻길을 따라서 또 쭉 좀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내려가지 마시고 계속 찻길을 통해서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알바입니다. 물무시하고 썰무시 가는 길을 좀 표시해놨거든요. 저희 보이는 것이 적벽강이거든요. 당의 시인 소당파가 놀았다는 중국의 적벽과 흡사하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